지금까지 좀 그 우리 경매사님이 낙찰시킨 작품들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총 지난 5월까지 106건이더라고요. 106건이요? 네, 106건이고 한 4,500억 정도 거래를 시켰더라고요. 네. 그 중에 가장 최고가로 낙찰시킨 작품이 뭡니까? 그 중에 가장 최고가는 네. 그 김한기 화백의 고요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고요.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뉴스에서 그 당시 이 작품. 네, 이거 맞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 K6성 경매에서 6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국내 미술품 최고가인 63억 원을 경신한 겁니다. 당시에도 역시 김화백의 작품이었습니다. 김한기 화백은 이제 뉴욕으로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작고하시기 전 약 10년간을 뉴욕에서 새로운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구상 작품들을 하셨어요. 네. 한국적인 소재, 뭐 다랑아리라든지 매화라든지 그런 굉장히 한국적인 소재를 그리시다가 뉴욕 시대로 가면서 작품이 저렇게 추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고요라는 제목 뒤에 번호가 보이시죠? 맞아요. 네.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5다시 저거 73은 73년도 작품이라는 얘기라고. 네. 그동안의 낙찰 횟수 아닙니까? 저거는 작품 제목은 작가가 쓰죠. 아니, 저거는 저 고요 시리즈의 다섯 번째 아닙니까?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말씀해 주세요. 고요라는 제목이 있고 73년 4월 네. 5일에 그리기 시작한 310번째 작품이란 뜻입니다. 저게 73년도 4월 5일이군요. 네. 로마 숫자로 4자문 하죠. 네, 김한... 그때 그리기 시작한 310번째 작품. 그렇죠. 네. 근데 참 그 뭔가 이게 그림을 보면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네. 마음이 이렇게 네. 고요해지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늘도 그렇잖아요. 예전엔 잘 안 봤거든요, 하늘을. 왜 그러지? 그러게요. 요즘 이렇게 하늘을 보면 막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김한기 화백이 파리에 있건 뉴욕에 있건 한국의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그림을 그리셨고요. 지금 저 푸른색도 김한기 화백이 그리워했던 한국의 푸른 하늘과 그렇구나. 바다를 담은 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우주라는 작품은 국내 경매사가 아니고요. 해외. 그렇죠. 해외죠. 네, 글로벌 옥션 하우스죠. 크리스티가 홍콩에서 연 경매에 그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 출품이 돼서요. 거장 김한기 화백의 그림이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31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약 132억 원의 낙찰이 됐고요. 수수료 포함해서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의 거래가 돼서 현재까지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경매사님이 알려주시니까 이것도 지금 나왔는데 네. 저것도 71년 네. 4월 5일 네. 200번째 작품이에요. 그렇죠. 아하. 이제 알았네. 아 네. 오늘 저 경매사님 때문에 좋은 거 배웠네요. 그리고 이 작품은 김한기 화백이 전생에 걸쳤 거의 유일하게 두 폭화입니다. 캔버스 두 개를 붙여서 완성한 작품이죠. 그래서 사이즈도 가로 세로 254cm에 달하는 굉장히 큰 네, 굉장히 큰 대작입니다. 저거 낙찰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 당시에 어떤 분이 낙찰 받으셨는지 많은 매체에서 추측성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그 소장자께서 저 작품을 전시를 통해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어느 분이에요? 이거 저도 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 기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기사가 나옵니까? 네, 기사에 나왔습니다. 네. 글로벌 세아라는 회사에 맞아요. 네, 김웅기 회장님 봤어. 낙찰을 받으셨고요. 작년에 이 중요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보통 그 경매 시작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경매 시작 가격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정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정가가 무슨 가격이냐면요. 저희가 작품을 위탁하신 분과 저희 회사가 이 작품을 팔기로 한 최저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경매 회사의 도록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경매 회사의 도록.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있으세요? 네네네. 거기 보면
소비자가가 쓰여져 있지 않죠. 추정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가 구간으로 쓰여져 있어요. 네. 얼마에서 얼마.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럼 여기서 이 작품은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정도 구입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입니다. 라는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낮은 추정가가 최저 금액 내정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매는 2,000만 원부터 이 작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참여를 할 때는 이게 단위가 어떻게 좀 올려? 단위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호가라고 합니다. 호가. 네, 호가. 네, 호가라고 하는데요. 부르는 가격. 네, 제가 이제 경합이 있을 때 올리는 단위를 그렇죠, 호가라고 그렇죠. 하죠. 뭐, 보통 예. 호가는 경매사가 재량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작품의 시작가. 낮은 추정가의 10% 정도를 10%. 호가로 저희가 이제 책정을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1,000만 원은 100만 원. 100만 원. 아, 보통은 10%로 하지만 네. 액수가 클 때는 네. 5%. 네. 너무 과열될까 봐. 네. 아, 이거 혹시 그거 궁금한데 낙찰을 했다가 내가 갑자기 마음이 변함도 네. 사야 되는 거죠?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경매사가 이제 마지막 낙찰 선언을 하기 전에 네. 세 번 호가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00. 2,000, 2,000 하고 이제 낙찰봉을 내리칩니다. 근데요? 네, 낙찰봉을 내리치고 응찰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2,100. 네, 그렇죠. 2,100. 2,100. 딱 했는데 2,100. 2,100.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경매 전에 또 어나운스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낙찰 선언을 마무리하기 전에 들어온 응찰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0, 2,000, 2,000 세 번 호가하고 2,100. 이름은 가능하다. 그렇죠. 받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낙찰봉을 쳤어요. 2,100. 그래도 가능합니다. 아~ 제가 낙찰 선언이란 걸 합니다. 아, 낙찰 선언. 몇 번 고객에게 2,0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들어온 응찰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2,100. 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최고가로 낙찰을 받아요. 네. 그러면은 경매사님께 조금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는 그냥 연봉제입니다. 아. 연봉제고요. 이제 사실 경매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는 높은 가격에 팔면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생각이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매회사라는 역할은요. 위탁자와 낙찰자 중간에서 적절한 가격에 최선의 가격에 중개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한테 작품을 사셨던 분은 언젠가 저에게 위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시장 가격보다 높게 구매를 하셨다. 나중에 팔 때 다시 파실 때 이제 저희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역할은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현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무조건 높게 받는다고 해서 경매사 입장에서 좋은 네.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참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게 적당한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그렇죠. 아 이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해외 경매사들,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소더비, 경매사들은 네. 어떨까? 거기는 일단 한 경매에 수천억이 있거든요. 거기는 막 몇천억짜리 막 네, 네. 그러니까요. 아, 저런 경매사들은 다를까? 라고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연봉제입니다. 네.